안녕，我系 Mira。今日咧，我哋要嚟睇韩妹嘅化妆袋。옆에서는지금언니가와있습니다소개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미라친구엄정민입니다오늘은네어쩔수없이한국어로진행해야됩니다좋았어 그러면지금언니가지금파우치를가져왔거든요네안에뭐가들어있는지보여드리겠습니다일단은닥터지선크림진짜제가좋아하는거예요올리브영에서산건데스킨로션다하고파운데이션하기전에톡톡톡톡발라줘아선크림좀많이바르는것같아김이안생기려고주근깨나기미가너무많아서나는필수인데근데나는스킨로션하고바로파운데이션을바르면뭔가좀밀착이안되는이거프라이머를하거나아니면선크림을하거나그때그때프라이머가보통파운데이션바르기전에이제톤을좀밝게조절해주는느낌한국여자들이톤이조금더밝은게좋은것같아맞아왜하얘지고싶어서근데그문제도있다좀다르잖아목색깔이랑그치그치그치근데그거상관없다고생각하지아니그래서보통막여기까지막이렇게막하긴하는데근데좀많이보였어그래나도지금보여아언니없는데다른데서좀보이긴보여나도근데너무하얀거는좀안돼근데진짜너무말도안돼진짜너무오버했어진짜원래색깔아니야그냥페인트처럼하는거야그거좀아니죠그치그래서일반적으로밝은게더좋은거지내피부톤보다는한한톤정도밝그치그치우리한테는좀이상한것같아우리그래좀원래피부톤이랑일치해야된다고이렇게생각해근데나는여기온지좀 돼가지고좀나도그런생각이있는거야좀밝게하고싶어그다음이거는유일하게내가큰돈들여서사는제품계속바비브라운파운데이션파운데이션은좋아난이거를내가지금까지쓴파운데이션중에가장만족하는진짜그래서무려지금재구매한거야다쓰고한통다쓰고형이좋길래사봤는데나랑안맞아가지고좀비싼거사봐야겠다하고샀는데 되게촉촉하고쫀쫀해그래아주만족하는이거해봐어나쁘지않은데나쁘지않지와스무스하다응나이거진짜만족와진짜촉촉하다나이거도사고싶은데이거추천이렇게해보니까대만면세점에서이거산거거든왜냐면은한국백화점보다20,000원정도싸대만면세점에아진짜대만면세점에서나는이제팩트로엄청두들겨아그래서최대한얇게어근데이거진짜좋은것같아좋아완전나중에리뷰 할거야영상에서추천이제이걸아침에바르잖아그리고밖에서생활하면은또지워질수도있잖아그래서이거를같이썼어이게이거의쿠션버전인데딱딱해보여근데약간파우약간큰거아크림근데이거도파운데이션인가어파운데이션오대박이거이거좀해보자이거손으로해야돼왜냐면뒤에쿠션이더럽거든와느낌이좋다왜이게건조한느낌하나도없어겨울에도여름에도이거쓰는거야바꿀의향이없어이것만계속사려고언제부터쓰고있어이거작년초와진짜좋은것같아나도좀빠질것같아그다음에나는컨실러이거를바르잖아근데내가눈밑에다크서클이좀있어이렇게톡톡톡톡톡톡톡발라줘컨실러메이블린좀촉촉한느낌인데다촉촉한거좋아하네언니가나는되게건조해가지고촉촉해여기눈밑에바르잖아톡톡톡톡하면은확실히달라근데이거커버력좋아좋아이거얇은것같은데나는만족근데좀모르겠어다그런지모르겠는데하여튼오후3시되면은다지워지는것같아 그래다시고정해야되고지금이느낌이좋아좋지이거도그냥받은거야아이거내가샀다좀만 샀다컨실러주로어디로발라그냥다크서클만예전에메이크업아티스트를했던친구가나한테팁을준게너가정말이얼굴다이거파운데이션바를시간이없으면여기만발라라그래도되게화사해보인다그다음에는아이브로우베네핏오파우더지발라서약너무귀여운거아니야아근데이거파우더아니지약간크림같은데근데유일한점은블러셔가약간좀커큰거같아약간그리기좀어려운거같아나는눈썹숱이많아가지고끝부분만그리거든그래서좀쉽게그리는거같아이니스프리
이거는 이니스프리 다니는 언니가 선물해줬어. 왜 다 선물을 받은 거야? 보통 되게 화장품 많이 선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응. 여자끼리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생일 선물 같은 생일 선물이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면세점에서 립스틱 하나씩 나눠줘. 이 아이섀도우 안 써봤어. 오, 이 발색 좀 좋은데? 응. 오렌지도 들어있고 갈색 오렌지? 어, 좀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써볼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오래 쓴 지금 거. 쓰고 있는 거는 이거 클리오 다 지워졌어. 이 진짜 많이 샀나 봐. 거의 다 썼어. 든든든. 어, 되게 핑크핑크하다 이쪽. 오늘은 이거 이거를 처음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걸 바른다? 응.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로 발랐어. 바비 브라운 또? 네, 이게 섀도우인데 펜슬형이야. 크림 섀도우? 그냥 이렇게 바르면 돼. 근데 왜 반짝반짝하지? 아, 그건 왜냐면은 여기 얘 있지, 반짝반짝이네. 얘네를 눈두덩이 중간에 발라줬어. 침심. 예쁘지? 어! 그 마지막에는 항상 이거. 이거 진한색. 여기 눈꼬리 부분. 나는 눈 제품은 클리오. 가성비가 좋아. 아이라이너는 무조건 클리오. 무조건 클리오 큐브. 이것만 써. 확고한. 이거 왜 쓰는 거야? 지저력 좋고 안 지워지고. 어, 지속력 진짜 좋아. 잠깐만. 너 이거 집에 갈 때까지 왔어. 아, 일찍 말하지. 근데 이거 잘못 그리면 큰일 날 거. 아, 잘못 그리면 빨리 이렇게 면봉 침 발라가지고. 침? 하고 수영장 다이빙 해도 돼. 워터프루프. 어쩐지. 아, 그리고 약간 특이한 섀도우가 있어서 가져왔어. 오, 아, 나 요즘 이 브랜드 되게 좋아해. 이것도 받은 거야. 근데 오. 이거 진짜 이쁘더라. 웨이크 메이크. 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뚱뚱해? 위에다 바르는 거 같은데? 아니, 원래 이런 반짝반짝한 거 그냥 여기 아, 밑에 그래? 바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눈 여기? 애교살? 근데 좋은 거네. 이렇게 보니까 색깔 좀 진해. 응, 진해. 그러니까 아이섀도우인 거 같아. 눈에 힘 주고 싶은 날에는 어. 얘네를 써. 잘 지워지나? 번지는 느낌 좀 잘 돼서 그냥 그라데이션 하기 좋아. 좋은 거 같네, 이것도. 그리고 뭐냐, 뷰러는 시세이도. 이거 똑같은 브랜드. 이것도 받은 거야. 아, 베네피트다. 어쨌든 받은 거. 좋아. 되게 작아. 어, 저 길다, 여기. 매일매일 쓰고 있어? 아니, 나 원래 마스카라를 잘 안 해. 응. 오늘은 했어. 너 만난다, 너. 아이고, 고맙다. 이거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 토니모리. 원래 이거 블러셔? 블러셔잖아. 어. 근데 나는 여기 쉐이딩. 콧대가 내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약간 여기를 무조건 이걸로 이렇게 근데 이거 갈 연갈색이잖아. 연갈색. 그래서 연갈색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돼. 아까 그걸로 눈썹 그리고 여기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 그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쉐이딩을 해. 브러셔인데 왜 그런 효과가 있지? 내가 근데 쉐이딩 한다고 했을 때 이걸로 추천해줬어요. 그래서 만족해서 쓰고 있어. 나의 이거 최애템이라고. 없으면 안 된다고. 브러셔 아니야 이것도? 귀엽지? 응. 그러니까 아까 베네피트 제품이 조그만 애들 있잖아. 응. 한 세트로 선물 받았었어. 짜란짠. 아, 진짜 귀엽다. 귀엽다. 근데 색깔 좀 연한데? 근데 이게 더 되게 화려해. 블링블링블링. 오늘 안 발랐어. 근데 이거 약간 좀 티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확 나오지 않아? 이게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얼굴에다가 바르고 나서 좀 너무 달라. 어, 이거 좀 예쁜데? 근데 이게 좀 elegant 느낌이 있는 거 아, 그래? 엘레강. 우아, 우아, 우아한. 뭐? 뭐? 이게 엄청 자연스러워. 있네, 진짜. 달라졌어. 아까는 하얀데 지금은 좀 생겼어. 이게 진짜 한국에 길에서 걸어가면은 무조건 보이는? 난 이거 아침에는 아침에 이렇게 하고 화장하는데 없으면 안 돼. 많이 쓰던데 이게. 그치, 이게 진짜 좋아. 이게 이렇게 해서 나 카페에서 이렇게 한다. 짐이 오더라 안 봐요. 오, 잘하네. 근데 나는 나 화장할 때 이거만 쓰는데 이거는 써본 적 없어. 아, 그래?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해. 나는 여기 윗부분 있잖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밑에 여기 이렇게 이중으로 해. 머리가 좀 많이 처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여기가 죽어. 근데 길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 뭐 전철 뭐 버스 탈 때 여자들이만 많이 쓰는 것 같아. 나도 회사에서 양치할 때 화장실에서 양치할 때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양치 많이 해. 그 잠깐이라도? 짬나는 시간에. 진짜 필수품이야. 여행 갈 때도 꼭 가져가. 맞아. 그래서 이거는 끝. 근데 파우치가 하나 더 있어. 근데 이거는 네? 이건 내가 이제 실제로 밖에 돌아다닐 때 간소화된 버전. 아까 그거는 이제 아침에 집에서. 화장대에서 하는 거고. 근데 입술 제품밖에 없어. 왜냐면은 아까 그 아이라이너나 섀도우가 잘 안 지워진단 말이야. 집에 올 때까지. 맞아. 그래서 나는 여기야. 입술만 하면 돼. 입술 잘 지워지니까. 어. 아 이거는 그거다. 팀 선배님한테 선물 받은 거다. 이거는 오일 립밤 같은 건데 호주에서 반드시 사야 되는 필수품이래. 립밤은 역시 유리하죠. 모색. 이거 반드시 있어요. 특히 오늘 요즘 같은 이거 무슨 브랜드야? 유리하죠. 올리브영에서 팔아. 폴로팝이라는 립 제품인데 나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매트하면서 오래간다. 아 진짜? 어. 나 여름 매트한 거 되게 좋아해. 색도 진짜 예뻐. 오 매트해. 응. 이것도 잘 안 지워지는데? 어, 지속력이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아 이거 좋다. 이거 뭘 마셔도 어, 맞아, 맞아, 안 지워진 것 같아. 그래서 좋았어. 밥을 먹어도 그대로 남아있어. 와 짱이다. 그래서 되게 가을에 많이 썼는데 색깔도 되게 가을, 가을에 쓰는 게 딱 좋은 느낌? 저번 주에 팀 선배님한테 받은 거야. 하여튼 이거는 엄청 다크해. 오, 보디건. 요즘 내가 지금 바르고 다니는 지금 지워진 것 같아. 지워졌어. 오, 요즘 이 색깔이 좀 핫한 것 같아. 아 그래? 그냥 주시길래 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 진짜 진하지. 오. 근데 지속력은 썼어. 립스틱이니까. 그라데이션 할 때 이거에다가 가운데 이거 쓰면 딱 좋은 것 같아. 오, 그것도 여기, 방법이네. 조합이 되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립스틱은 왜 많이 좋아해? 이게 되게 촉촉하고. 어, 나 써봤어. 괜찮았어. 어, 되게 촉촉해. 맥하면 립스틱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것 같아. 평소에 그냥 많이 발라. 맞아. 거울 안 보고 그냥 발라도 돼. 데일리 립스틱 정도? 이거 한번 사봐야겠어. 또 있어. 그럼 다 보여줘봐. 아 이거는 버비 브라운. 여기 앞에 남자친구가 하는 건데 이거 립밤이야. 근데 이거 다 썼어. 진짜? 근데 이게 약간 얼굴로 치면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슈에무라. 이것도 옛날에 선물로 받은 거야. 이것도 되게 밝아. 핑크. 오 샤넬. 이것도 생일 선물로 받았다. 이거 진짜 많이 받았나 봐. 립스틱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왜 다 받았지? 나 받으면 안 돼? 아니 부럽다고. 이건 뭐지? 베네핏도. 이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버비 브라운 그리고 이거 베네핏. 아 나 베네핏은 근데 내가 산 적이 한 번도 없어. 좀 끝. 끝. 후. 수고했어. 그래서 결론은 거의 다 외국 브랜드야. 한국 브랜드 아니야. 그렇게 많지 않아. 아니 내가 어떤 아는 친구도 한국 여잔데 거의 다 외국 브랜드 쓰는데. 아, 그래? 나 한국, 왜? 한국 브랜드 사랑해. 하나 있어. 토니모리. 아 두 개. 아 세 개. 토니모리. 웨이크메이크도 토니. 한국 거 아닌가? 아 맞아. 그럼 네 개 그러면. 아 맞네 미안. 이니스프리도 있었잖아. 맞아. 하나 둘 셋 넷. 뭐 거의 반 정도 한국 브랜드 반 정도 외국 브랜드. 今日好啦，今日咧個分享咧就到呢度啦，跟住發覺原來韓國女仔真係唔係全部都係用韓國 brand 嘅，係啦，咁今日好開心，安妮嚟一齊同我拍片啦，跟住如果大家有興趣睇韓國情侶嘅日常生活嘅話咧，可以去佢哋嘅 channel， 이름이 뭐죠？ 공만 커플 구독해주세요，咁啊多謝大家收睇呢個 video，咁如果中意條片嘅話咧，幫我撳個like字我啦，記得 follow 我嘅 IG 或 Facebook 嘅話咧，就可以知道我最新動態啦，咁記得撳埋呢度訂閱同埋旁邊嘅鐘仔咧，就唔拍錯我最新嘅 video，咁我哋下條片再見啦，多謝大家收睇，拜拜。